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오곡밥을 나물과 함께 먹는 게 오래된 풍습이죠. 신토불이란 말 그대로 오곡밥에는 국산 품종이 안성맞춤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오곡밥은 보통 찹쌀에 검정콩과 수수, 팥, 차조, 기장을 섞어 짓습니다. 잡곡은 긴 겨울 동안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기능성도 다양합니다. 검정콩은 노화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인지력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이 많습니다. 국산 품종인 청자 5호는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성분이 재래종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일반 콩보다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팥 아라리 품종은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추고 붓기를 빼거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조 3다철은 비타민 B7으로 알려진 비오틴이 오곡 중 가장 많고 수수 하이철은 항암과 항산화 작용이 우수합니다. 오곡밥에는 일반 쌀밥보다 열량이 5분의 1 정도 적기 때문에 비만이나 식이요법에 좀 도움이 주고요. 그 철분도 뭐 1.5배 정도 많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곡밥과 같이 먹는 나물은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고 원기를 북돋아줍니다. 숙취 해소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콩나물엔 신경 전달 물질도 풍부해 기억력 증진, 뇌세포 대사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숙주나물엔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을 강화해 환절기나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